오늘은 온갖 독을 풀어주는 약방의 감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초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고 키 작은 나무로 높이는 약 30에서 70cm이며 간혹 1m에 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감초는 네 종류로 특감초와 원감초, 1호감초, 2호감초가 있습니다. 감초는 들이나 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키우고 싶으신 분은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조된 감초 가격은 300g에 시중에서 15,000에서 17,000원 정도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흔히 속담에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빠지지 않고 한몫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그만큼 감초는 중요한 약초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방에 거의 모든 조제약에 빠지지 않고 배합 및 처방전에 감초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약초들의 특이한 쓴맛을 잘 없애주기 때문에 웬만한 한약을 다릴 때는 꼭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해독력이 좋아 독초 식물들의 독을 잘 풀거나 빨아들이는 작용도 우수해 빠지지 않고 늘상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특히 72가지의 광물성 약재와 1200가지의 초약으로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데 신묘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초는 각종 실험과 처방에 밝혀진 관련 내용만 8,000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감초는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독은 없습니다. 특히 설탕 당도의 신배에 달하는 당 성분 때문에 한때는 감미료로 사용될 정도였으며 이 때문에 달콤한 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를 씹거나 빨아먹으면 목의 통증이 완화가 되고 감기 징후가 잘 낫는다고 해서 감기약으로도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신비패신의 오장육부의 작용에 내부장기 및 중초를 이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약리작용에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 해독과 진해작용, 부신피질 호르몬 및 소화계통에 대한 작용, 지질대사에 대한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항종양작용과 비뇨 및 생식기계통 작용, 용혈작용, 억균작용, 항균작용, 해열작용 및 조충에 대한 구충작용이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체중과 원기를 늘리고 근력증강작용도 밝혀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을 상승하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감초를 먹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고혈압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저혈압에는 좋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전염성 간염 환자 13명을 치료했을 때 황달지수는 평균 12일에서 정상치로 되었고 간통은 7일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변의 상담시험에서는 9일에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간비대는 9.2일에 뚜렷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초 7에서 10g을 100% 다림제 제로에 15에서 20ml를 1일 3회 복용하면 됩니다. 만성기관지염 및 천식 3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천식 증상은 1, 3일에 소실 혹은 개선이 되었고 기관지 저금도 11일에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활량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한 명은 재발이 나타났지만 다시 감초로 치료한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혈도로 감초 유도액수로 4명을 치료해 좋은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감초가루 5g 혹은 감초 유동액수 10ml를 1일 3회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비복근경련과 혈소판 자반병, 혈전성 정맥염, 안과염증, 자궁경미란, 말라리아 등이 임상시험을 거쳐 매우 좋은 효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감초는 뿌리 및 뿌리줄기를 감초라 하고, 뿌리줄기 위끝의 노드 부분을 감초두라 하며, 뿌리 끝부분 또는 잔뿌리를 감초초라 합니다. 채취 시기는 가을에 줄기기부와 가지 수염 뿌리 등을 없애버리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 햇볕에 반쯤 말려줍니다. 그리고 작은 단으로 묶어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완전히 말리시면 됩니다. 약용으로는 하루 5에서 10g을 물로 달여서 먹거나 또는 환을 찍거나 가루 내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초와 대추를 반반씩 물에 넣고 끓여 엿으로 만들어 먹으면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나 공해로 인해 축적된 현대인들의 독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은낭습진이나 음부가 가려울 때는 감초 달인 물로 하루 3~5회가량 달인에게 담궈서 씻으면 낫게 됩니다. 농약 중독과 납중독, 약물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초 11g과 살구시 15g을 함께 달여서 하루 2회 복용하고 3~5일간 계속 복용하면 됩니다. 외용제로 쓸 경우에는 갈아서 바르거나 달인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감초는 한 번씩 토하거나 속이 그득한 증상과 술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오랫동안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열이 많고 실증 중에 복부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